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과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잘 읽은 이런 건 읽지 않아요. 그런데 좀 사안이 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증권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지 마세요. 그냥 참조만 조금 하세요. 그리고 제 동영상은 역시 제 컨텐츠에 국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다가 강의로 쓰시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러시아 전쟁은 아마 앞으로 베트남 전쟁처럼 길게 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마, 좀 길고 지루하고 처참한 그런 전쟁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그리고 카세일스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새 차, 중고차가 미친 듯이 팔렸었대요. 그런데 경매에 나오는 차들을 비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게 제가 본게 동영상 본게한 3일 전이에요.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이클 박사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동차 팔려고 낸, 뭐,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살려고. 없어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잔치를 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3, 400만 달러짜리 집들을 막 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 좀 부담스러운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집을 뺏기게 된다 소리예요.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차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집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은행도 파산하는 은행도 있을 거고 또 집을 그냥 막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1980년대 그랬었어요. 미국에. 집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그냥. 동네마다 빈집이 반은 다 빈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 쪽이 특히 안 좋을 거예요. 세계, 온 세계가 다안 좋지만 유럽 쪽은 벌써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가 폭락을 했어요. 지도자가 하나 잘못 들어가면 순식간에 경제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황소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노드가, 북쪽 노드는 황소 자리, 사우스 노드는 정갈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다음 6월 달 지나면 내년 6월 달 지나면 그다음에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노우즈가. 산 양자리와 천칭 자리로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위험한 때가 언제냐? 캐프리콘이에요. 염소 자리는 항상 좀 그러네요. 그죠? 염소 자리로 노즈가 들어가게 될 때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집에 대한, 집을 사는 공포심의 그 위축이 굉장히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집을 한데 있어서. 그러면 증권도 그렇고, 그러면 주택 시장이 그러면 그게 한 8년 뒤에요. 8년 뒤가 아니지. 한 6년? 지금 증권이 완전 2008년도 때처럼 똑같이 확 하고 폭락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여간. 제가 pull your rug underneath you. 그런다 그랬죠. 서 있는데, 넋을 놓고 사람들이 즐겁게 막 얘기하고 막 술잔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냥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향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10월 말쯤에 벌어진다 그랬어요. 9월 달부터 설설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더 나쁜 일이 2029년도, 2028년도, 2030년 증권 완전, 이거는 온 세계가 증권이 아니라 대공황이 온다는 소리예요. 대공황, depression, world depression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대공황 왔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 생활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영향을 덜 받았어요. 다 각자 돌아가니까.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진짜 우리는 그냥 몸져 눕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후년까지, 증권은 제가 느낄 때 내년 말, 2024년도까지 갈까? 하여간 내년 말까지는 증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 출렁출렁 할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돈을 넣어서 빼고 넣고 하면 자기가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팔고 사고 빨리 사고 하는 거는 세금만 잔뜩 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도 아니고 천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15도 각도로 천왕성이 토로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은 Federal Reserve가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봐라 좀 경제가 잡혀지는 것 같다 하면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올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게 천왕성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북쪽 노드가 물병자리. 그러니까 캐프리콘에 안 들어가도 벌써 그 대공황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터진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다미노 어펙트로 2028년도 후반쯤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명왕성이 노드에 들어가고, 또 이 노드가 염소자리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2028년 후반부터예요. 28년, 29년, 30년도는 대공황이 올 확률이 90%예요. 대공황은 사람들이 1928년, 29년 지금 리세션인데도 사람들이 힘들어서 졸도할 지경이라 그러죠. 대공황은 거기 10배, 20배 더 힘들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미국의 플루로가 노드와 만나는 것은 2030년도가 돼야만 돼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와 증권이 뭐 이런 것들이 공황이 시작되면서 온 세계가 다 전달이 된다 소리예요. Ripple effect. 그러니까 천왕성 리턴도 돼요. 노드에 들어가서. 메이저 크래시가 한 번은 벌어질 거예요. 올해 10월, 11월, 12월 안에 한 번 꽝 하고 벌어지는 일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권이 안정이 안 될 거예요. 내년 후반까지는. 그래서 증권을 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집을 팔라고 했던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집을 팔라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좋지 않으니까 집을 파세요. 망하게는 안 하는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워낙 컨서버리브하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2023년도까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증권 쪽으로, 경제 쪽으로 좀 뭔가가 새로운 게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짐작해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포스트 코비드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북한도 기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죠. 극우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에요. 영국도 극우 여자가 수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모진 대통령이라고 이찌기들이 뽑아놨어요. 지들 집값 올라가게 하자고. 쥐박이 때랑 똑같은 짓을 했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에 그거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죽여놨잖아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갈 땐 제가 이거 리딩을 했었어요. 올려놨던 거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물병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가 대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고 정부에서 탑다운 가버먼트 이렇게 정부가 다 힘을 가지고 했다면 그 힘이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인류적인 인간적인 시대가 열려요. 하지만 이 플루로인 어쿠아리어스를 관장하는 행성이 천왕성이기 때문에 큰 충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 러시아, 또 미국도 트럼프가 됐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극우가 됐죠. 마지막, 그리고 필리핀에도 마르코스 주니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번 최후의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물병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변화가 우리가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초반이니까 우리가 강하게 느끼진 않아요. 거기다가 2025년도에는 해왕성이 산 양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란 손실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손실, 가뭄으로 인한 손실, 어떤 그런 불, 화재로 인한 커다란 손실. 그래서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지는 몰라요. 또 나쁜 것도 있겠죠.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만 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시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온 지구가 다 같이 출마를 겪는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지구가 물에 잠기는 걸까요? 많은 지역이 어떤 출함하니까. 그리고 2028년도 되면은 플루로가 미국의 어센던트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은 12번째 집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비슷한 행성의 위치가 됐을 때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2030년도도 미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돼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거는 어떤 레볼루션,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은 다른 시대니까 우리가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싸울 수 있겠죠. 뭐 유튜브에서 싸운다든지, 인텔렉츄얼리 싸운다든지, 디베이트 한다든지, 대화로 싸운다든지, 좀 그런 게 심해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이거는, 해드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한 번씩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조금 되는데 활용을 좀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내용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